여러분은 다랑쉬구를 기억하십니까? 30년 전 4.3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며 진상규명의 신호탄이 됐었던 곳으로 지역 주민 11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입니다. 제74주년 4.3을 앞두고 열린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이 다랑쉬굴 희생자 유족들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죄책감에 회한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반세기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희생자 유족들의 이한 맺힌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게 나 놀란 드러멍분한 우리 어머니가 막 울어서 무사 울음 흉분한 거기 곱절 나도난 오빠가 어서지지는 거라 오르막이 어서지지 우리 어머니 이게 그 때문에 오빠 안 들어오란 그게 어디 갔던 게 심었는데 사월이간 죽여 있더라네 제주서 이제 물질러고 농사도 지고 나도 그때 이제 아기도 나한테 구했 한 다랑시서 이제 시체들 이제 나와 이제 초단 모임 때 그걸 신경도 안 써. 신경도 안 쓰니 신디 오빠가 이제는 난 나가 정신이 바짝 든 거라 아이고 우리 오빠가 어떤 게 그저 신군이니 그때까지도 애멍 이제 자랑할 때가 못돼 우리 오빠 그도 있지 그도 아, 이 산에 자랑하는 머신 것도 사람은 힘든데. 산폭도 해가니 산폭도 말 해가니 가슴이 찢어져 나 그렇게 찢어져 그든 간보란 막 사람이 꼴린 거라 혼자게 잊어버렸던 생각을 한게 아무 생각 정신이 없어 괜히 아이고 나 몰라도 우리 오빠 날 알아주 오빠가 어떤 거나 조금만 더 모여있으면 그 시기 지나면 어멍도 안 좋고 우리도 경직하고 가는 것도 어떻게 나갑대가 누가 되든 나갑대가 하면 그래서 오빠 이제 난 할랄 돌아댕겼어 4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에 죽었는지, 어떻게 돌아갔는지, 정말 그거를 모르면서 살았습니다. 92년도에 화장 뭐 이제 와야 된다 해가지고 비참한데도 비참해. 저가 어느 거저 아버지인지, 어느 누가 저 삼촌인지, 어느 거저큰 삼촌인지 알 수도 없고, 흰뭐 포대로 다 싸고 나오니까. 그래 아침에 버스가 돼가지고 뭐 백봉 쳐가지고 절하고 새벽에 가끔 6시에 가나오대. 그리고 제주시가 화장을 안 갔으니까 화장으로 가다 보니 가가지고 뭐 바다에 김녕으로도 가더라고요. 김녕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도지사 형님이 와가지고 어떤 어른이 빨리빨리 할 때는 처리해 주자 막그 빨리빨리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안면을 놓는 거라 지금 이제 못했다는 게 생각이 좀 후회가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왜 그때는 그 종달이 7가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그 같이 면을 못했을까 어느 종달이 도면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저 하고 싶으면은 이제 고향에는 안 되게 종달이는 안 되겠고요 우리 다랑실에 요거 하나를 팽 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가